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 애도 기간을 지금 선포했는데요. 이 기간 중에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세 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가운데 한 발은 우리 영토인 울릉도 방향으로 날아오다 동해쪽 북방 한계선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울릉도에는 한때 공습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북한이 NLL 이남 우리 영해 쪽으로 미사일을 쏜 건 6.25 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민족적 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들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취재하고 있는 이채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북한의 오늘 도발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동해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포착된 건 오늘 오전 8시 55분쯤입니다.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를 향해 발사한 세 발의 미사일은 NLL 이남 26km와 강원도 속초 동쪽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에 각각 떨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은 10여 발 이상의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동해와 서해 일대에서 각각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비행거리와 고도 등 부족한 대원을 분석 중인데 모두 공해상에 떨어지긴 했지만 NLL 이남의 미사일이 낙탄된 건 말씀하셨듯이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해에 근접하게 떨어진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세 발의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은 울릉도를 겨냥해 날아가고 있다가 사거리를 일부러 짧게 해 167km 지점을 앞두고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울릉군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고 일부 주민은 지하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된 건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북한의 오늘 도발, 지난달부터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 차원이라는 분석이 많은 듯합니다. 우리 군도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군당국이 연합해 진행하고 있는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명의에 성명을 낸 데 이어서 오늘은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에 담화를 내고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진행 중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은 F-35A, F-35B 등 스텔스 전투기와 정찰기 240여 대가 동원돼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례적인 도발에 우리 군도 오늘 오후 적군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합참은 조금 전에 공군 전력을 이용해 공대지 미사일 세 발로 대응했다면서 F-15K, KF-16 등이 북한 공해상에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참응하는 거리에 정밀 타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직후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NLL을 침범한 이번 도발은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임을 분명히 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참석자들은 국가 애도 기간 중 감행된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전 9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조문한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소식이 알려지자 굳은 표정으로 용산 청사를 돌아온 직후 긴급 NSC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직접 주재한 건 지난 5월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없는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 합의 등을 위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이번 도발이 국가 애도 기간에 감행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층 수위가 높아진 북한의 도발에 이제 미국은 아직까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이번 군사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일본 기시다 총리는 오늘 미사일 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국가안보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있기 전인 현지 시간 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고 강화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이미 행한 도발과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이내 행할 도발에 대해 또 다른 구실을 찾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를 품지 않았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번 훈련이 한국과 영내 동맹 방어를 위해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오랫동안 계획된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상당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일본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즉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중 한 발은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서 울릉도를 향하다가 공해로 떨어졌는데요. 북한이 그간 NLL 이남으로 해안포 또는 이제 방사포를 쏜 적은 있지만 오늘처럼 탄도미사일을 날린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상황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8시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쏜 것을 포함해 최소 10여 발 이상의 다종의 여러 가지 미사일을 서해상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은 울릉도 쪽 방향인 동해 NLL 이남 26km 공해상에 떨어졌는데 우리 영해에 대단히 근접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비행거리와 고도 등 정확한 재원은 군 당국이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남북 분단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탄도미사일 두 발은 남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10여 발의 다종미사일 발사 시간과 장소가 다양하게 분포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다종의 미사일을 섞어서 쏘면 요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 직후 군 경계태세를 핵실험 태세 수준인 2급으로 격상했고요. 국방부와 합참이 공동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서 대응 중입니다. 오전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직접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우리 군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정밀 공대지 미사일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우리 공군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통해 NLL 2부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에 해상에 정밀 타격을 한 건데요. 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우리 군이 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또 우리 군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쏜 것 6.25 이후 전쟁 이후에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북한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요? 네네. 오늘 북한이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한미연합훈련, 공수훈련이 지금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한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 통상적으로 북한이 행하던 어떤 군사적 행동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다분히 내적인 요인이 더 크다. 특히 이제 우리 국내의 사정을 감안한 의도적인 운용도 근해상의 어떤 미사일 발사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참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지금 뭐 경찰의 초기 대응 미흡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점에서 아마 의도적으로 울릉도 근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또 그 이후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위험이나 안보 경보 장치를 하는가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본 거라 보여진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오늘 뭐 공습 경보를 발하했기 때문에 빨리 일단 대응한 것 같지만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황에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 이제 이것은 사실 국내적으로 상당히 큰 어떤 또 지금 이제 이태원 어떤 비극과 맞물려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큰 의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분석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북한이 오늘 사거리를 일부러 짧게 해서 울릉도를 167km 앞두고서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저희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은 북한이 어쨌든지 간에 울릉도를 갖다가 자기들이 노렸다. 즉 우리 영토를 갖다 직접 노렸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우리 영토를 물론 연평도 포격 사발이 포격 도발이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탄도 미사일. 근데 이 탄도 미사일이라는 게 사실은 핵탄들을 실 수 있는 그런 단거리 미사일로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탄도 미사일을 실 수 있는 미사일을 우리 영토를 갖다 직접 겨냥해서 했다. 이건 정말 안보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의미의 어떤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지 그 부분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저는 뭐 한 세 가지 차원에서를 뭐 분석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은 이제 그 비질런트 스톰 하고 있지만 우리가 8월 말에는 항공모함이 전개돼 가지고 한일 간에 연합훈련도 하고 그리고 한미일 대잠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는 이제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자산을 전개해서 한미훈련을 같이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 도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게 뭐 가다가 한 발은 중간에 떨어지고 두 발은 이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네네. 원래 세 발이 다 이 울릉도를 상공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발이 낙탄이 된 건지 네네.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두 발은 넘어가게 하고 한 발은 중간에 떨어지게 한 건지 같은 부대에서 쏜 건지 같은 지역에서 쏜 건지 같은 시간에 쏜 건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군 당국에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지금 울릉도 상공을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영토에 대한 침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지금은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연평도 때처럼 한국 영토에 직접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북한이 말하면 말로 하면 이거 반드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보거든요. 며칠 전에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에 보다 강력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박정천이 군사의 부위원장이죠. 박정천이 한 얘기가 아마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훈련하는 거지 북한을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그리고 박정천의 말을 통해서 이미 경고를 하고 오늘 아침에 미리 얘기한 것을 그대로 실천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또는 한미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절대로 공갈로 여기지 말아라.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방향이 이제 울릉도 쪽을 향하면서요. 울릉도에 사시는 분들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울릉도에서는요. 공습 경보 사이렌이 2, 3분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던 까닭에 탄도탄 경보 레이더와 연계된 민방위 관련 기관에서 울릉군 전역에 공습 경보를 자동으로 발령한 겁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이렌 소리와 함께 공습 경보가 발령되자 울릉군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부 주민들 긴급히 지하 공간으로 대피하는 등 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는데요. 이 공습 경보를 처음으로 겪는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처음에는 민방위 훈련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 공습 경보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거나 마땅히 숨을 지하 공간이 없어서 곤란을 겪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사이렌 소리 때문에 전쟁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울릉도에서는 처음이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공습 경보가 국내에서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지난 2016년 2월 7일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 당시에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됐다가 9분 만에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 오늘 도발로 다른 피해 상황은 없었습니까? 네, 일단 어업 정보 통신국 등을 통해 이상 유무를 파악했는데 다행히 현재까지 우리 어선들은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울릉군 내에서도 탄도미사일에 따른 피해는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전 9시 20분에 포항에서 출발해 울릉 도동항으로 가려던 여객선이 울릉 공습 경보로 제시간에 출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출발한 배들 역시 공습 경보로 긴급 회항했다가 지금은 다시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울릉도 현지 주민들에게 공습 경보 당시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공습 경보 사이렌이 한 1분 정도 울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 민방위 훈련할 때 그 들었던 그런 게 익숙해 있어서 아, 이 바로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TV를 틀었어요. 밖에 나갔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나와 있는 거라 웅성웅성 하면서 이 동네 사람 다 밖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뭐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니까 대피하라고 그렇게 이제 자막에 떴어요, TV에. 그 일부러 이제 사람들은 그 저기 지하 대피소로 가신 분들 멤버도 있고 안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대피소 가까운 데가 없으니까 그냥 우선거리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공습 경보 상황이 생기면 좀 생업에는 많은 지장이 갈 것 같은데 괜찮으셨나요? 아까 식당에 손님들이 더러 있었는데 식사하다가 그냥 다 밖으로 나가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구경하고 그랬었거든요. 앞으로는 암만 해도 여기 공습 경보가 뭐 이렇게 한 번이 막 더 온다고 하면 아마 울릉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좀 많이 줄어들겠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울릉군이 긴급 공습 경보 발령 2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내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요, 이 사이렌이 울린 건 오전 8시 55분이지만 군청이 주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문자를 보낸 건 9시 19분경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전 9시쯤 이 사이렌이 멈췄지만 여전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상당수 주민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이렌 소리만 울릴 뿐 공습 경보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나 문자가 전혀 없어서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울릉군 관계자는 이 상황 파악을 하느라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보내는 게 다소 늦은 것 같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울릉군 전역에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라서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 이제 해제가 됐다고는 하는데요. 아, 울릉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2010년 그러니까 북한의 연평도 포격 그 당시와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관련한 기사들의 제목을 보니까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울릉도에는 요격 미사일도 없다. 결국 이제 북한이 다음에 이제 정말 실제 이런 미사일 도발을 했을 경우에 울릉도에는 그것을 막아내거나 격추시킬 만한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2010년도하고 오늘 상황하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질문하신 것 같이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3월 25일 날 천안함 폭침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해 11월 23일 날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연평도 포격 도발할 때 북한은 170발에 해당되는 방사포 그리고 포병 사격을 해안포했거든요. 그중에 50%는 바다에 떨어지고 50%는 연평도 여기저기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 해병대 병사들이 조금 전사를 했고 몇 명이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민간인들 두세 분이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한 것은 이거는 울릉도에 대한 미사일이 넘어간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차이를 굳이 얘기한다면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뭐 도발은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기 인명피해는 없는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울릉도에는 요격 미사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도둑 한 명을 잡으려고 하면 10명의 경찰이 동원이 돼도 모자란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이제 어려운 건데 그러면은 우리 한국 전 지역에 대해서 이런 요격 미사일을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격 미사일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마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는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도 소집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9시 이태원 참사 조문을 위해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가 북한이 울릉도 쪽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분향을 마친 뒤 곧장 대통령실 청사로 복귀했고 지하 벙커로 이동해서 긴급 NSC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NSC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25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 쐈을 때에도 윤 대통령은 긴급 NSC 회의를 주재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NSC에는요,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히 대응하고 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며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벌써 15번째라고 합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26차례를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 또 파악이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이번이 15번째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8일 낮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었고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겁니다.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위배하는 방식의 포병 사격 도발을 지난달 14일 하루에만 5회, 18일에서 19일에 걸쳐는 3회, 24일 1회 감행하면서 무력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군 총참모부는 포병 사격은 남측에서 있었던 사격 훈련에 대응하는 군사 행동 조치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북한 측의 무력 시위,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맞서서 이 도발 수위를 계속 올리는 또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말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입항하자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 미사일을 쐈고요. 주한미군의 정당한 사격 훈련에도 포격 도발로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는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빌미로 도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한다는 박정천 북한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람이 북한 군사열 1위라고 하는데요. 오늘 박 부위원장의 이제 대남 협박성 발언이 알려진 뒤에 이 같은 도발이 또 자행이 됐습니다. 네, 박정천 부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미국과 남조선은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 역시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거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대북 무력 사용 시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 국방부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방어 훈련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훈련에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 자산인 B-1B 전략 폭격기는 불참했었습니다. 북한이 최근 연이은 도발의 책임을 한미 양측에 돌리고 있는 만큼 그 같은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미국 측은 북한이 순수한 방어 훈련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도 강력히 반발하는 건 다른 속셈이 있어서이며 다음 핵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구실찾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음 주 중간선거 이전 혹은 이달 중순에 있을 G20 정상회의를 북한 핵 도발 가능성이 있는 시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NSC를 열었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합참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군이 오늘 한 그 대응 사격 적합한 조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적합한 조치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전통 재래식 무기가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대응을 한 것이 기본적인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례 대응 원칙.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세 발 쏴가지고 우리가 세 발을 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우리가 북한의 그런 도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어떤 응징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더구나 이제 북한이 계속 위험 수위를 높여가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핵실험이나 ICBM까지로 가능성까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런 전략 무기가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보다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같은 동일한 비율의 대응이지만 여기다 플러스 좀 더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 발을 대응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네 발 정도의 대응이 보다 더 우리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지금 상황은 뭐 그런 일대일 기계적인 산술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거기다 좀 더 부가되어진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북한 쪽에다가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우리 어떤 대응의 기본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그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최근 북한 도발의 흐름 가운데 이제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미국의 전략 자산, 그러니까 미국 지도부를 북한의 그 최고 지도부를 갖다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산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북한이 아주 과감하게 도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고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그 도발한 것도 사실상 이제 북한 스스로가 볼 때는 이게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돼 있는 거하고 무관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뭘까? 핵무기 가졌다는 거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전략 자산을 전개하든 한미 훈련을 하든 난 그거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내가 필요하면은 나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나 전술적 가치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런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은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듯 합니다. 이런 관측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시기가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뭐 우리 그 국정원에서만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백악관, 미국의 국무부, 그다음에 국방부 대변인들이 다 말한 것을 보면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7차 핵실험은 올해 봄부터 북한이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왜 미뤄져 왔느냐 하는 거죠. 미뤄져 왔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이 확정된 제20차 당대회 때까지 미뤄왔다는 거죠. 당대회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시진핑 대관식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11월 8일 날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 한 12일 기간이 북한이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북한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발을 통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적반하장식으로 도발의 핑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도발의 핑계가 결국은 제7차 핵실험이나 ICBM이나 또는 SLBM 발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결국 이제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가 그어놓은 일종의 레드라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금지선을 이제 ICBM을 발사한다거나 아니면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그걸 넘는다. 이런 지금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걸 갖다 억제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해야 될 텐데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아주 대규모로 하지 않았습니까? 250여 대의 공군기까지 다 출격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북한의 어떤 핵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한미연합자산의 최강도입니다. 확장 억제 전략을 최단했기 때문에. 아까 비원비는 오지 않았다고 그러던데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메시지죠. 이것은 이제 북한의 어떤 핵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은 북한의 핵 어떤 도발 7차 그 부분에 대한 사전 경고사항. 왜냐하면 그건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핵 공격까지도 우리가 상정해서 어떤 움직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최대한 재래식 자산, 최대한 그 동원할 수 있는 거기에 지금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당장 이게 디펜시브 수동적으로 한 거거든요. 방어적 훈련에 충실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추가적으로 할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사태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떤 그런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가능성 뭐 또 미국의 어떤 압박 또 그런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오히려 지금 우리 국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안보 대응 태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 혼란을 이렇게 유도함으로써 상당히 저 우리 사회에 내 지금 상당히 침통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좀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부분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북한의 울릉도 도발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네. 아, 국제사회도 이번 도발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던 빈도로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일본 방위상도 주중대사관을 통해서 북한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외신들은 합동참모본부 발표를 인용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즉각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북한이 수요일 아침에 동해 앞바다에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면서 이번 발사는 지난 화요일 날에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고요. 미국 CBS 방송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한 지 몇 시간 만에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의 담화와 그 의미를 연결해서 전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시기적으로 특히 우리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NSC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을 했던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반인륜적인 도발을 감행했다. 바로 이런 거죠.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긴급 NSC 참석자들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고 개탄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 했는데요. 여당에서도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임을 그들도 뻔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정말로 구제불능의 집단들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대피 명령과 공습 경보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울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의 대한민국 영해상 인근에 탄착한 미사일 도발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군사 도발입니다. 여야 대표가 어제 오전에요.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미국 대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놓은 대북 안보 문제 관련 언급이 완전히 기조가 서로 다른 바로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으며 한미동맹으로 북한 핵 위협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파이트 투나이트를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트 투나이트는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구호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대비 태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정 위원장에 이어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미국 전술핵 재배치론을 비판했습니다.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얘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약속한 반면에 북핵 해법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내용을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야가 여야의 대표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 대사를 만나서 한 이제 북핵 해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건 뭐 그 이전부터 유지돼 왔던 건데 그걸 이제 미국 대사한테 밝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제 여야 대표들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우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발언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전술핵이나 핵공유가 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얼마 전에 핵무기 법제화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핵국가인데 여기서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
우리로서 사실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 아니면 핵을 공유하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미국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은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 훈련 같은 경우로 그렇다면은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억제 전략을 통해 가지고 아 지금까지는 계속 억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한번 연합 훈련이 전개되어진 것이고. 그 차원이기 때문에 뭐 비핵화가 되면 당연히 좋죠. 근데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지금 30년 이상 실천하지 않고 더구나 지금 사실상 핵국가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런 뭐 전술핵 얘기나 핵 공유 얘기가 나온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도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추후 어떤 상황하고 맞물려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전술핵 얘기 나온다, 핵공유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오히려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게 대응하는 우리가 더 문제다. 한미 어떤 것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말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그건 사실과 다른 것이고 그것은 올바른 어떤 그런 그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 상황에 대응 방법이 아니고 실제 사실과는 반대 얘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결국 이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측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네. 북한이 만약에 수위를 높일 경우에 어떤 또 도발을 감행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지. 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전술적 도발과 전략적 도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북한이 그러면 오늘 쏜 이걸로 마무리할 거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공군 연합 훈련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대지 미사일이 아니고 지대공 미사일을 아마 발사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SA-2라고 하는 대공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훈련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 전술적 차원의 도발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거의 연평도처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데 대한 대비태세를 이제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국지 도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지금 군에서도 전부 다 경계태세 2급으로 올려놨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전략적 도발은 뭐 크게 보면 뭐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제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ICBM 발사도 있을 수 있고 SLBM 발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3,000톤급 이 잠수함 그거 건조 중인데 그거 공개할 수도 있고 아마 이것을 한꺼번에는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나씩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려는 그런 전략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한반도의 평화 가장 그 중요하죠. 그다음에 우리 정부도 결국 그거를 추구하는 건데 그걸로 가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두고서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그다음에 한국과 그다음에 국제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한미군사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지금 야권 일각에서는 왜 그걸 해가지고서 북한을 자극하느냐. 결국 이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다 이러면서 우리 정부에게 일단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의견도 사실 국내에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도발은 갖다 낮춰야 할 텐데 과연 그 방법은 뭐라고 보시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뭐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의 도발은 사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포인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국방 대응 태세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민간에 대한 어떤 대응 태세 이것은 이제 북한이 의도적으로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어떤 도발이라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선 우리 정부는 하여간 부산의 도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이 민간 보호까지 연결돼 가지고 그 부분을 빨리 확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국내에 지금 그것이 정쟁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정부가 대응을 잘했다, 대처를 잘했다, 민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한 그런 도발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좀 중점을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대응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한반도 위기, 안보 위기 좀 이렇게 낮출 수 있고 완화하는 그런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우선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훈련을 하죠? 한미 간에 왜 연합훈련을 하고 한미일 간에 왜 연합훈련을 하죠?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이 정도로 고도화되지 않으면 우리 남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 30년 동안에 북한은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이제는 사실상 핵무기 국가로 이렇게 등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핵 위협 때문에 지금 한미 훈련을 하고 한미일 훈련을 하는데 이것이 북한에서 거꾸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도발한다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의 일부 정치인이나 지식인이나 국민들이 동의한다라고 하면 이건 북한 편 드는 거죠. 네. 이거는 현상을 잘 모르고 하는 거라고 보고요. 게다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북한 비핵화가 더 중점적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한미 훈련이나 한미일 훈련이나 전략 자산 전개나 여기 대해서는 찬성해야 되잖아요. 비핵화해야 된다. 우리는 저기 전술핵 무기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일 한미 훈련, 한미일 훈련에 비판을 하면 이건 자기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자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확장의 억제력이 제대로 되려면 앞으로도 수년 동안 더 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겠죠. 북한의 이런 미사일들이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미국한테 모든 것을 다 의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려고 하면은 정찰위성도 필요하고 소형 군지위성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빨리 전력화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요. 두 분은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필요하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내에는 어쨌든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미국의 반대 이 부분 저희가 또 넘어야 될 어떤 벽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경찰에서 현장에 나와 계셨다면 판단을 했겠죠. 통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반드시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경찰이 압사 사고를 경고하고 또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 신고를 사실상 묵살했음을 추정케 하는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압사 위험을 호소하는 신고가 있었는데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서 참사가 벌어졌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치적, 사법적 책임론과 연계돼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고 당일 저녁 시민들의 신고 상황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에 112로 인파가 너무 몰리고 있다는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이었습니다. 첫 신고자는 참사가 발생한 골목 근처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뒤엉켜서 압사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인원 통제나 조치를 좀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고자는 경찰에게 인파가 너무 많아서 소름 끼친다.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참사가 벌어지기 4시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때도 시민이 이미 압사라는 표현을 직접 쓰면서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이 신고자는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돼갖고 꼼짝도 못하는데 1번 출구에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올라와서 그 골목으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이제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때 112. 세계 음식문화 거리 구경을 하는데 그 위에도 이미 몸이 이렇게 뭉쳐갖고 이렇게 같이 다니지 제가 의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일 수 없는 정도였거든. 압사당할 것 같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데
네.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 위에서 뒤로 돌아서 가고 싶었는데 뒤로도 못 가고 그냥 인파에 쏠려서 세계음식문화거리에서 그 이마트 골목 쪽 거기가 병목 현상이 이 사진으로 봐도 좁아지고 그 위에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눌리니까 예, 저도 그 단어를 썼는지 굉장히 내가 그게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건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오후 6시 34분 첫 신고를 시작으로 사고 직전인 밤 10시 11분까지 11건의 신고가 경찰 112로 접수됐습니다. 오후 8시 9분쯤 접수된 두 번째 신고에서는 더 상황이 심각해졌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체되고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다치고 있다면서 부상자가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이후 이어진 신고까지 포함해서 압사 위험을 호소한 것만 9차례였고요. 아수라장, 난리, 사고 같은 표현도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 걸려온 신고 전화에서는 욕설과 비명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신고 내용들, 그런데 경찰이 이 신고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졌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고 직전까지인 4시간여 동안 112 신고를 통해 이태원 파출소가 처리한 인파 관련 위험 방지 신고 총 11건의 녹취록 전문을 자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사고 직전까지 이태원 파출소가 처리한 신고 건수는 교통 불편 등으로 분류된 것까지 포함해 총 79건으로 이 중에서도 혼잡 상황에 대한 신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 당일 이태원을 찾아 야외 방송을 진행 중이던 한 인터넷 방송인이 사고가 벌어지기 1시간 전쯤 인근 파출소를 찾아 인파가 너무 많아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 영상에 담기기도 했는데요. 이 인터넷 방송인은 인파에 휩쓸리면서 가방끈이 끊어져 소지품을 모두 분실했고 이를 찾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기 1시간 전쯤 촬영된 해당 영상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밀어요. 안에 지금 사고 날 것 같아요. 저기 근데 저기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다친 것 같아요. 네. 아니 사람들이 그냥 밀어요. 위에서 중간에 다칠 것 같은데 일단 전문을 읽어줘. 또 경찰이 공개한 11건의 신고 지점이 모두 참사가 벌어진 그 골목 주변에 몰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실제 참사 현장에서의 위험 신호가 참사 몇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감지가 됐다는 거고요. 또 신고자들이 이제 위치와 상황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경찰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신고 중에서 3번의 신고가 모두 참사가 벌어진 골목 한가운데에 있는 술집 앞에서 접수가 됐고요. 나머지 신고 위치들도 모두 사고 현장 주변인 해밀턴 호텔 부근이었습니다. 게다가 참사가 발생하기 1시간 전쯤 들어온 신고에서는 사람들이 일방 통행을 할 수 있게 통제해달라면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첫 신고자 역시 경찰에게 압사 위험이 높아 보이는 현장이 어디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골목 쪽에 인파를 먼저 뺀 다음에 이태원역에서 올라가는 인파를 들어가게 해달라면서 아주 구체적인 통제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아까 그 첫 신고자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거리를 경찰분한테 알리기 위해서 거기 보통 해밀턴 호텔 역골목이라는 단어도 쓰지만은 메인 스트리트, 클럽 거리 그 그림을 경찰분한테 설명하려고 여러 단어를 이용했던 것도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굉장히 잘... 네, 이처럼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신고가 쏟아졌지만 경찰의 대응은 너무나 미흡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출동은요, 신고 4건에 대해서만 한 것으로 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경찰은 첫 번째 신고를 포함해서 이 4건의 신고에 대해서만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나머지 6건은 전화 상담 후 종결, 그리고 한 건은 불명확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4건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즉각 알려지진 않았는데 신고 지점에 몰린 인파 정도만 해산시키고 상황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11건의 신고 중 긴급 출동이 필요한 코드 제로와 코드 1으로 분류한 것이 8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자체 규정에 따르면요, 112 신고 내용을 코드 제로부터 4까지 이제 5단계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가운데서 코드 제로는 최단 시간 내 출동, 또 코드 1은 우선 출동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경찰 자신도 당시에는 가장 긴급한 상황으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경찰은 이 8건 가운데 한 건만 현장 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상 올라온 종결 사항에 등재된 것을 통해 실제 출동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경찰관이 현장에 나갔는데 신고자를 만나지 못한 것인지, 신고자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인지 등 추후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12 신고에 대한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또 진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이태원 참사 이전에 그 112 신고 내역을 보고받고 당시 신고가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규명해서 국민께 알리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어제 오전 11시 반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청장 목소리도 들어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입니다.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경찰청은 윤 청장의 뜻에 따라 참사 지역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도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의 목소리는 조금 다른 듯합니다. 참사 현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지금 있죠. 이태원 파출소 등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요.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 내부망이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요. 자신을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3년째 이태원 파출소에 근무 중인 직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작성자는 참사 당시 이태원 파출소에 2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다른 신고들도 처리하는 가운데 틈틈이 시민들에게 해산 요청을 했지만 이 해산시키는 인원보다 몰려드는 인원이 몇 배로 많았다면서 사실상 역부족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윤익은 청장이 112 신고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용산서 직원들이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으로 낙인 찍혀서 언론의 문매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이라고 밝힌 또 다른 익명의 작성자는요.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찰 수뇌부에 적절한 인력 충원이 없었던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일선 경찰관에 사고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윗선이 먼저 감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 내부망과 블라인드에는요, 자신이 일선 경찰관이라면서 이번 참사 책임 소재가 현장으로만 향하는 건 아쉽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일선 경찰선에서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수고하는 일선 경찰들의 노고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네, 실제로 참사가 일어난 후 온라인에서는 인파를 해치며 사람이 죽고 있다, 제발 도와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던 경찰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해당 영상 속 경찰관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사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어렵게 용기를 냈다는데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지 못해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이 마음을 유족들에게 전하고 싶어 인터뷰에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압사라는 용어까지 직접 쓰면서 참사를 경고하는 112 신고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인책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책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법적으로 본다면 결국 정부의 보상 문제, 배상 문제, 이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겠는데요. 사전 대처에 실패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용산서, 그다음에 용산경찰서, 용산구청에서 사실 미흡하게 대처한 측면이 꽤 많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허술하게 대처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현장 대처 실패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했던 것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속속들이 드러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미 사고가 나기 전날 전조현상이 발생을 했었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11건의 신고가 있었고 그 녹취 내용들을 들어보게 되면 시민들이 이 사고를 예견하는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막지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태원 파출소 같은 경우 2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 인파들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 대처를 실패한 것 같고 마지막 좀 사후 수습도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의 외신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태도와 발언, 그다음에 이상민 뭐 행안부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윤희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고가 난 지 1시간 반 이후에 인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뭐 박희영 용산구청장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 총체적인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이 신뢰할 만큼의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으면서 안전에 대해서 믿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부가 대통령이 앞으로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정진석 위원장이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다. 여기에 대해서 온당한 책임에 관한 언급들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현명하고 또 분명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실 때에는 일일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응 조치에서 미흡했던 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났기 때문에 더더구나 공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여기에 일일이 신고 이후 왜 후속 조치가 없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현장에 있었던 이 이태원 파출소의 이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 내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한 점 국민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들을 방기했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112 녹취록 공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요 여야 할 것 없이 경찰의 초동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야당은 행안부 장관 등을 겨냥해서 본격적인 인책 공세에 나섰는데요. 정쟁 중단, 사실상 끝난 듯합니다. 네, 어제 오후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여야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태원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이 몰렸고 현장에 이러한 위험성을 알리는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다면서 초동 대처에 미흡했던 것에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 국민과 언론이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파헤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상임이나 예결이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국회법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부대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12 녹취록이 보도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임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전까지 모두 12차례의 급박한 구조 신호가 있었습니다.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당시 이태원 근처뿐 아니라 도심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던 경찰 기동대 인력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살려달라는 SOS를 모른 채 한 것도 모자라 뒤로는 사찰에까지 나섰습니다. 국민 아니보다 정권 책임론 회피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이 요구는 이번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진정한 애도와 재발 방지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은요, 녹취록 공개 이후에 정부의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도 높게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이제 야당으로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추모 정국 속이라는 이유로 여야가 정쟁 자제 기조를 유지해왔죠. 하지만 어제 공개된 112 신고 접수 녹취록을 계기로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책임론을 앞세워서 모든 사실관계를 파헤칠 것이라고 예고했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앞다퉈 자신의 SNS에 최초 112 신고 녹취록 전문을 내걸고 경찰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초기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다. 이것이 바로 행정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걸 분명히 짚어야 된다고 보고 진상규명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 파면이나 뭐 이 사퇴를 해야 할 사람은 사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네. 정부의 안전관리 책무는 주체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매뉴얼의 존재 여부의 문제도 아니고 예. 이것은 행정의 무한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경찰 녹취록에서 비롯된 민주당의 비판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최종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제 민주당 의총에선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주체자가 없었다고 운운하며 책임에서 빠져나갈 국리부터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고 오늘 이재명 대표 역시 이태원 참사로 고통 속에 오열하는 국민 앞에서 정부가 국민 분노를 줄이고 자신들 책임을 덜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정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현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는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오늘 이 대표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특히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이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도저히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이걸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인지요. 지금 여당에서도 더 이상 정부와 경찰을 감싸기만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여당은 이번 녹취록 공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정부가 자진해서 했다. 이걸 강조하는 분위기더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당혹감 속에 자세를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는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약속했고요. 애도 기간 이후 여야정에 참여하는 사고 특별조사도 제안했습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녹취록이 공개된 어제 저녁 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의원들의 입단 속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경찰 신고 녹취 공개만 봐도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이 철저히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거라며 우리 당은 중심을 잡고 정부의 사태 수습과 원인 규명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급적 개별 의원의 앞서가는 대언론 입장 표명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는 공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와 장동혁 원내대변인의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어제 112, 119 신고 녹취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녹취만 보더라도 경찰의 예. 대응이 미흡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경찰이 선제적으로 어제 그런 발표를 하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원인과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19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에요. 이제 야당 그다음에 여당이 각자 입장들을 지금 강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원내대표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임위나 예결위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국회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정부 여당은 이태원 사고에 무한 책임이 있다.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발언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평론가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상임위 예결이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국회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실관계를 파헤치겠다. 이거 국정조사 하겠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좀 계속 지금 야당이 강공 모드로 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원인이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얘기한 건 지금 애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좋다. 초당적인 협력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소위 이 야당이 초당적인 협력을 한다라는 이후에 정부가 했던 많은 행동들을 보게 되면 참사의 내용들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죠. 예를 들면 희생자를 사망자로 한다라거나 뭐 갑자기 그 근조라거나 글씨가 없는 검은 리본을 달라고 한다라거나 그다음에 사고라고 표명을 한다거나 영정 위패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저렇게 하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왜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 당연히 경찰에 신고된 내용들이 녹취가 나오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지 않게 되면 원인이 묻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책임을 좀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체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메뉴를 만들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방지하겠다. 이런 흐름 자체가 원인에 대한 아주 면밀한 파악을 통해서 재발을 방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부의 책임들을 면피하거나 축소하거나 전가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녹취록 이 공개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죠. 저는 당연히 야당이라면 그런 국민들의 여론들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강공 모드가 아니라 당연한 국민들의 분노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야당이 대신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마저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야당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가 자당의 이익이 아니라 소위 희생자와 유가족의 입장에서 원인들을 밝히고 국민들을 위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야당이 자기의 당략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전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비대위원이시니까 예. 이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진석 위원장의 이 말, 이태원 사고에 정부 여당 무한 책임이 있다.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 이거 어떤 의미로 보면 됩니까? 토요일 밤에 일어나서 안 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요일 아침 새벽 6시에 당 대표실로부터 전화가 왔고 당시 9시에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잡아서 열었습니다. 한 8시 반 정도부터 당시 정진석 위원장을 만났는데 관련된 정말 사실로 믿겨지지 않는 뉴스를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한 무한 책임은 결국 집권, 당 그리고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책임에 관한 언급들을 이미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추모를 하기 위해서 있는 상황 속에 무조건적인 정쟁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그 이후로도 순차적으로 분명하게 사건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는 입장들은 똑같이 정진석 위원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든 모든 의원들이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이 추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야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이태원 사고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제안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국정조사의 개념처럼 받아들일 거라 보는데요. 어느 한 점에 대한 의혹도 남지 않게 조사특위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렇게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해서 같은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 되는데 오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휴대전화 기지국들이 있는 곳에서 이태원 참사처럼 사람들이 일정 기간 이상, 일정 빈도 이상 모이게 되면 긴급 재난 문자를 써서 흩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지금부터 당리당략, 정쟁에 대한 내용들은 뒤로 빼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규명하고 그다음 책임, 그 이후에 대응 조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지도부시니까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치부 기자들, 그다음에 정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 여당이 과거의 세월호 사태 이후의 그 파장을 지금 여당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의식을 하면서 이 사태를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 그런 분위기 느끼십니까? 실제 그런 분위기 있습니까? 당 내에서는
과거의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여러 재난 그리고 국민의 슬픔이 있는 사고 속에서 정치인의 잘못된 언행, 발언 그리고 행동들로 인해 국민들께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줬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사례들을 비추어서 국민의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하게 되는 말과 행동 대응들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히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들을 전파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갖고 있는 문제가 앞으로의 정치적 파장에 미칠 영향들을 고려해서 있었던 내용들을 축소하거나 관련된 이 국민적 여론에 맞춰 행동하거나 하는 점들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갖고 있는 슬픔들 충분히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무엇 하나 누구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 이유를 바탕으로 이 사건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했죠. 네,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 출석한 한 장관은 어제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과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 등을 위한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질문을 받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112 신고 녹취록 관련해서는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에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언급하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한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경찰 대응 관련해서 경찰이 뭐 자체 감찰, 자체 수사한다 그러는데 뭐 셀프 아니냐 우려 많거든요. 법무부나 검찰 쪽 대응책이 좀 있을까요?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어제 말하는 걸 제가 봤고요. 그 이상으로 제가 특별히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고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검찰이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찰에 신고 들어간 녹취록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경찰 추궁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기자님처럼 본 게 전부인데요.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장관 등이 참석한 법사위 결국 열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법무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파행했습니다. 때문에 법사위에 참석했던 한동훈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도 그대로 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서 여야는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등의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이후 질의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여당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 파행 직후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 밖에서 의사일정 협의 과정을 둘러싸고 내탓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양측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그 비공개 현안 질의조차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한테 공언한 약속이 있습니다. 진상규명 경찰과 협력해서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대책본부와 대책반을 꾸렸어요. 그럼 당연한 거기에 대한 국민적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 추궁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현안질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안질의는 소관상임인 행안위에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현안질의를 11월 8일 화요일에 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뭐 왜 행안위에서 안 하고 법사위에서 하자고 그러냐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 계속 간사 간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들어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과거에 이처럼 이제 큰 참사, 대형 참사가 벌어졌을 때는요, 검경합동수사단이 꾸려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것이 필요하진 않을지, 특히 야당은요, 지금 경찰이 경찰을 감찰, 그다음에 수사 이런 거 해서 과연 진상규명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경합동수사의 필요성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 대한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없겠죠. 과거에 버닝썬 사태가 대한민국의 뜨거운 뉴스가 됐던 적이 있는데 경찰에서 책임 있게 조사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만 끝끝내 경찰의 조사 결과 경찰 내부의 책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경찰의 신고 접수 이후 어떤 보고 조치 그리고 현장에서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가가 거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경찰 내부에서 하게 되는 감사에 내부 구성원들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다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검경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 면밀하게 경찰 내부에서 그 내용들을 축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등에서 관련된 내용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특검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국민적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특검까지 가더라도 명백하게 원인을 밝히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거기다 꼭 단서조항을 달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 분리가 이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있는데 근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법이 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견 필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위법한 네.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분과 아주 언급하시는 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정쟁적인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한다면 본인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또 여야 간의 정쟁의 소재가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여야정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자고 얘기했으니 과거에 세월호 당시에 조사위원회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이 난항을 겪게 됐고 소위 여당이 참여를 안 하기도 하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조사위원회 합의와 관련해서 적어도 내부에서 어떤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으시고 저도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난 다음에 그 조사위원회에서 만약에 검경 합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그것도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검찰, 경찰의 합동 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진짜 여야가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정쟁이 아닌 유가족과 희생자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조사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였던 어제요. 관련 부처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문제의 경찰 112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하고 맞물려 있어서 야당은 사과의 진정성을 또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가 참석해서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국민들께 관계기관장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어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겁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그 전 발언에 대해서 그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요. 민주당은 112 녹취록 등의 근거에서 이상민 장관 등의 파면까지 요구하면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사고 수습은 이번 참사가 국가적 대참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고화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파면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저희 방송이 나가는 중에 지금 자막으로요.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2시 2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울릉도 지역에 이런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방송이 아니고 지금 중앙재난상황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이유로 이것이 발령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 지금 경계 경보라는 거는 아까 오전에 발령됐던 그런 것보다는 공습 경보보다는 낮은 수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울릉군 쪽으로는 더 안 쏠 듯해서 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오전에 발령했던 공습 경보는 해제를 하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경계 경보로 오히려 완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많은 국민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인데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고요.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의 파면을 촉구했는데요. 이정미 대표는 오늘 이들은 대책 마련 주체도 수사 주체도 아니다. 이번 참사 책임을 지고 수사받을 대상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 진정한 애도와 재발 방지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 이처럼 야당을 중심으로 인책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민 장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 입장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일단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 등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앞서 본인 거취에 대해 현 상황에서 일단 현안 해결과 사고 수습,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습니다. 또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먼저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시점에 상관없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이고요. 지금 여권 안에서도 이상민 장관 그리고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요. 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죠. 하지만 이번 사태가 워낙 중차대하기 때문에 결국 책임 문제 는 거 피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다수인 듯합니다. 네, 112 신고 녹취록 문제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사회 안전 문제를 관장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장인 윤희근 청장을 결국 경질할 것이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 이런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팽배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사고 수습과 인파 관리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면서 여론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여권은 윤 대통령이 언제 결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 애도 기간인 5일 이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여부까지 함께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권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경질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이 사건 주무부처의 장관입니다만 참사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발언으로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신뢰가 좀 무너진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아마 이번 추모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발언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윤석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통한 그 이후의 후속 조치를 어떻게 단행해 나가는가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관련된 문제부터 아마 많은 일들이 얽혀지기 시작할 텐데 두 번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있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의 모든 관계자가 한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어떻게 꾸리게 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전망해 주시죠. 네, 제가 봐도 여야 국민 모두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단만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두 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녹취록 문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녹취록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행안부 장관 얘기는 제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3시일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대통령이 깔끔하게 매듭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오 시장은 어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당초 예정되지 않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이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의 일입니다. 또 오 시장은 참사 당일에는 구조됐지만 끝내 숨을 거둔 사망자의 유족을 언급할 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마음속에는 언제쯤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결심이 섰습니다. 아침에 어저께 찾아뵀던 국립의료원에 20살 딸을 두신 분이 어제 제게 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자 우리 딸은 살아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용산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난달 31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광장의 합동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한 데 이어서 오늘까지 사흘 연속 지금 희생자 추모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엔 이태원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 합동 분향소를 찾았고요. 곧이어 이태원역 추모 공간으로 가서 헌화를 했습니다. 또 같은 날 밤에는 부천과 서울 장례식장에 마련된 희생자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는데요. 여기서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국가가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이관석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흘째 조문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서 비통함과 애도의 마음으로 다시 조문하고자 해 오늘 아침 일정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직접 가서 위로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가시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